안녕하세요. 저는 남을과 함께 인생의 꿈을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나 그 속에서 나름의 희로애락이 있겠습니다만, 저 역시 남을 속에 여러 역경을 헤치며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희생한 값진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추억을 함께 이야기 나누며 내일의 희망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TV 이규석의 공감편지. 저는 이규석입니다. 나물. 여러분, 나물 참 좋아하시죠? 싱싱한 나물에다가 이것저것 양념 이렇게 섞고, 그러고 나서 조물락조물락 버무리면, 아휴.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네요. 오늘 자리해 주신 이분은요, 나물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신뢰와 믿음 팍팍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최선의 노력 솔솔솔솔 뿌려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물락조물락 버무려서 탄탄한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회사의 한 해 매출액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오늘의 주인공 고화순 씨를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아,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 회사의 한 해 매출액 알면 놀라실 거라고 그랬는데, 혹시 제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한 해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네. 네. 작년 기준으로 100억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네. 100억이랍니다. 네. 와,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나물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우선 아주 친근해요. 나물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네. 우리가 식용으로 아주 즐기는 즐길 수 있는 또 이런 나물들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나물 종류는 한 20여 종이 있지만 그중에 한 5, 6종 정도는 일상적인 가정에서 많이 즐기고 있는 나물들이죠. 아, 그러면 네. 나머지들은 흔하게 볼 수 없는 나물이군요. 네. 아, 그 지방에서만 난다든가 이런 특성 때문에. 네. 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흔하게 좀 볼 수 없는 게. 전라도 진안 같은 경우에는 뭐 망초대 나물. 망초대 나물이요? 네.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거 드셔보셨어요? 네. 그 맛이 어떻던가요? 네. 요즘 이때 4, 5월쯤에 순이 올라올 때 그때 네. 채취해가지고 데쳐서 말렸다가 네. 다시 보름에 묵나물로 먹는 나물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아유, 갑자기 또 얘기 들으니까 네. 맛보고 싶어지네요. 네. 그거 이외에 또 뭐가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그다음 구례 지역에 또 가면 쑥부쟁이 나물이라고. 쑥부쟁이 나물. 네, 네. 그것도 어린 순을 채취해가지고 또 말렸다가 보름이라든가 겨울에 예, 묵나물로 먹으면 향이 뭐 상큼한 향이 난다 그러나요? 예. 네, 생나물 먹는 그런 향 같이 느끼는 특이한 나물로 저도 하면서 또 알게 돼서 선조들이 드셨던 나물이 유래적으로 내려왔었으니까 예, 드셨던 나물이고 또 각 지역마다 또 특색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재배를 하는 나물도 있고 또 이 재배가 불가능하고 어디 이렇게 자연산으로만 찾을 수 있는 나물이 있고 그런가요? 네,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거의 재배는 별로 없고 거의 다 임산물로서 산에서 채취하는 나물이 많았었죠. 예. 네, 고사리, 치나물 그랬었는데 근래는 이제 입산 금지고 채취가 금지되다 보니까 그렇죠. 거의 99%가 거의 재배라고 보시면 돼요. 나물은 보통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조리하기 전에 유통할 수 있는 나물들은 냉장 보관해서 한 5도씨야 냉장 보관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요? 네. 최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마트에 유통하는 나물들은 뭐 첨가물을 뭐 한다든가 그러진 않고 살균해가지고. 살균해서. 네, 열탕 살균으로 해서 한 15일에서 30일까지 유통기한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조리해 놓으면은 조리한 상태에서는 꽤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반찬으로서는? 반찬으로도 뭐 첨가물이 들어가면은 오래 갈 수 있지만, 그냥 바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냉장에서는 5도씨야 냉장 한 4, 5일 정도밖에 갈 수 없다고 봐요.
우리 고아순 씨 인생에서 이 나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다 성장한 이후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도라지하고 제 인생이 계속 어릴 때부터 같이 온 것 같아요. 도라지요? 네. 어떻게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농사지은 도라지 밭에 가서 그러셨군요. 네, 같이 부모님 따라서 이제 도라지 풀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할 때 더덕도 심어보고 했지만 그 이제 초등학교 또 다니면서 학교 갔다 오면은 도라지 얼마만큼 다 벗기라 그러고 할 때부터 아니 근데 그 네. 벗기는 게 사실 보통 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다 수작업으로 벗겨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벗기는 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노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라지를 예. 같은 시간에 좀 많이 벗기는 숙련된 근로자가 됐죠. 그 어린 나이에요. 네. 근데 부모님께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좀 연로하셔가지고 네. 제 남동생 둘이서 고향에서 농사 짓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신 게 몇 년도로 기억하고 계세요? 네, 1998년도 4월에 시작을 했어요. 딱 IMF 네. 터지는 그 무렵이네요, 그렇죠? 네, 부모님께서 도라지 판로가 좀 없어가지고 못 팔아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이제 좀 봤어요. 네. 보고 제가 급식 쪽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학교 급식으로 연결 시켜드리면 그 버리는 건 없겠다 싶어가지고 퇴근 후에 학교 급식 쪽으로 채소 취급하는 유통회사 사장님들을 좀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도와주신 게 또 인연이 됐군요. 네. 초기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어디 도매시장 같은 데서 직접 이렇게 받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도라지 메뉴만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메뉴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서 네. 그래서 고사리도 없냐고 물어보고 했어요. 그러시군요. 영양사님들 도라지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고사리도 해주면 좋겠다고 우리 역으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친정 어머니한테 고사리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고사리가 다 산에서 꺾은 고사리예요. 근데 양은 또 얼마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몇 번 납품하시다가 고사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없다고 했으면 거기서 끝났을 수 있었는데 네. 수소문해가지고 구례 하동 이쪽에 고사리 지리산 밑에 고사리를 재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가보니까 재배를 그렇게 하더라고 산 입구에다가. 직접 이제 네. 내려가셔서 보신 거네요. 네. 거기 또 재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 구례 하동 오일장을 먼저 가서 발견을 한 거죠. 이따 소리만 듣고. 그쪽으로 버스를 타고 무작정 갔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사리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됐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국 전역으로 넓어진 건가요, 이제? 네, 품목이 이제 늘어나고, 그 다음 취나물도 또 찾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뛰어들어야겠다. 맞춰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서 조금 있다가 집 앞에 있는 가게를 하나 임차를 했어요. 일하는 공간까지 생겼으니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사세 확장을 이제 나서야 되는데 보통 영업은 보통 어떻게 하셨나요? H 회사에 네. 그 OEM식으로 저희가 해서 저희 하늘농가 브랜드로 나가지 않고 그 회사 브랜드에 OEM을 해줬어요. 네. 그 회사가 원래 두부 콩나물 전문 회사였는데요. 도라지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저를 버리고 그렇죠. 네, 버리고 이제 네. 큰 이제 도매시장에 있는 큰 상인하고도 다시 손을 잡으셨어요. 또 남동생도 군에 제대해가지고 네, 제가 이 도라지를 부모님 이어서 해보라고 또 권유도 했고 그래서 동생이 서울에 있겠다고 하는 걸 고향에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포기할래요? 포기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죠? 제 책임이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또 다른 회사에 두부 콩나물 하는 회사를 또 찾아가서 그 회사도 제대로 해주는 이제 나물 회사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필요로 했었는데 네, 도매시장에서 구매해서 납품하다 보니까 크레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저희하고 또 바로 거래하게 됐죠. 그래서 그 회사하고도 한 1년 정도 또 하다 보니까 네.
또 매출 규모가 커지니까 또 직접 공장을 운영하자라고. 그래서 저는 이미 H에서 한번 경험했었고, 또 여기 또 나물이 많이 들어가고 늘어나니까 여기 사장님도 또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아, 이제는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하늘농가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주중에는 남편하고 계속 일하고, 금요일이 저희가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은 급식이 없다 보니까 둘이서 계속 영업을 다녔어요. 영업을 다녔다는 건? 브랜드를 만들었으니까 네. 새로운 나물을 자꾸 학교에다 선보여드리고 그래야 저희 브랜드를 그렇죠. 알려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라지도 도라지가 그때만 해도 통 껍질 벗긴 통 도라지 아니면은 채 찢은 채 도라지 정도 두 가지 품목이었어요. 네. 그런데 비빔밥에 보니까 특식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학교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네, 그 성냥개비처럼 고운 무채처럼 도라지로 하면은 아이들이 잘 안 먹잖아요. 예예. 예. 도라지 아주 곱게 수작업으로 찢어줬어요 처음에는. 손으로 다 일일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를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고 그 하는 분한 대전에서 도라지 이렇게 조금 기계 좀 해본 사람 있다는 걸 어디서 듣고서 찾아가가지고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채도라지, 실채도라지라고 지금 채도라지보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급식 쪽에는 도라지 하면 실채도라지 아주 고운 도라지다. 그래서 비빔밥에는 다 그걸 쓰고 그게 더 많이 나가고 있죠. 그게 고하순 씨가 네. 처음으로 일단 도전을 해서 그렇게 네. 실채처럼 해서 네. 시도를 한 건가요? 예, 예. 어우,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OEM 방식으로 했으나, 네. 나중엔 이제 직접 독자적으로 네. 이제 브랜드화 해서 네. 이제 운영을 계속 해나가신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지금은 이제 가짓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떤 중간을 거치지 않고 원산지에서 직접 이제 공급을 받는 이제 체제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농가들 자체도 직접 하나하나 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다 이렇게 거래처를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찾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거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성격이. 네. 그래서 남양주로 오게 된 계기가 원래